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꼭꼭 눌러 놓으시고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악기 불때왜 손이 아픈가에 대한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악기 불때 손이 너무 아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이제 포인트를 제가 세 군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 양쪽 엄지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어깨, 이런 어깨 이런 데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목이나 허리 이런 데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목이나 이런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이 자세가 되게 삐뚤어서 그래요. 대부분 내가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악기를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약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서 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고쳐도 굉장히 안 아파지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테너 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시다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는 목에다가 이제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악기를 목에다가 이제 걸어가지고 하게 돼서 목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이 좀 이렇게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로 거는 거로 제가 지금 한번 스트랩을 바꿔봤는데 이렇게 어깨로 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마다 또 다르겠죠. 이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목걸이로 하시는 게 편한 분들도 있지만 목걸이를 바꿔서 이 목을 안 아프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내가 이 악기의 무게를 분배하겠다 하는 그런 또 엑스만도 스트랩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 악기에 대한 무게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픈 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오른손 이 엄지. 여기가 아파요. 이 엄지가 아픈 게 아니고요. 이 엄지 이쪽이 쫙 아픕니다. 이게 왜 아프냐면 이 엄지로 얘를 들어서 아픈 겁니다. 악기를 이 악기를 왜 이렇게 듭니까? 악기는 이렇게 드는 게 아니에요. 악기를 이렇게 들고 부는 거는 내가 어떤 뭐 연주를 하거나 멋지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들고 연주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평소에도 이렇게 들고서 악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악기를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요. 악기는 내 몸에 이렇게 걸어두고 이 엄지는 그냥 이 엄지거리에 갖다 대놓고 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엄지거리에 내가 얘를 악기 이렇게 드니까 이 엄지로 얘를 드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얘를 들지 마시고 얘를 약간 이렇게 댄다고 생각하고서 악기를 불면 이 엄지의 아픔이 덜하시게 될 거고요. 얘를 이렇게 들지 않는다면 소리도 훨씬 더 편안하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 옥타브 키를 누를 때, 이건 저도 사실 잘 몰랐지만, 얘를, 요 마디 있잖아요? 요 마디를 요 가운데에다가 놓고서 옥타브를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얘가 요 끝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서 되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걸 치료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이러한 고통이 없는 상태로 악기를 불도록 내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음에는 뭐 손도 아프고 이럴 수 있고 입도 아플 수 있고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오른손은 얘를 들지 않는 습관만 가지면 이 악기가 내 몸에 딱 붙어만 있다면 아픈 게 사라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래서 색소폰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색소폰은 혼자서 할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해보면 되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우셔야 되고요. 가까운 데 가셔서 색소폰 전공한 선생님들한테 가서 제대로 색소폰을 한 달이라도 배우세요. 내가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선생님을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실제로도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에게 각 지역별로 제가 소개를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지 못하더라도 또 그 지역에 좋은 선생님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꼭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아파요. 막 뼈주사 맞고 그러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아프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은 개선해서 색소폰을 아픔 없이 즐기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도 다양한 악보집과 다양한 교재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전광우 색소폰몰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교재와 악보집 만들어 놨으니까 구경해 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